아픈 것을 제외하고, Safe to be sick. 아픈 것을 빼고, Safe to be sick. 아프지만 말고, Safe to be sick. 예, save to be sick 하는 것은요, 아프지만 말고, 예, 아픈 것을 제외하고, 위에 문장을 보세요. You should study very hard. 키워드는요, study입니다. 공부해야 돼. 어떻게? very hard 하게.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고요. 아프지만 말고 할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키워드는요, 아프다. 아, 아프다가 뭐예요? be sick 아닙니까? 삐식삐식삐식삐식거리더니 아프네. 삐식삐식삐식삐식거리더니 아프네. 우리 공부했지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조토, 조사토시네요. 뭐뭐 하지만 말고, 뭐뭐한 것을 제외하고. 그럼요. 그건 우리가 공부했던 뭡니까? 전세입니다.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즉, save, except, but. 바로 다음에 true를 써가지고. 그죠? 뭐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였어요. 항상 얘기합니다만은, 원래 전치사 뒤에는 동사 형태가 왔었을 때는 반드시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ing 형태인 동명사형을 써야 하죠.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무엇을 제외하고니라고 하는 save와 except와 but이 왔을 때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아야 되는 유일한 경우가 있다. 그걸 우리는 지금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입니다. 세입니다 할때 세, 쌍시옷 save, except, 그 다음에 비읍 받침 up but. 이걸 익히면서 전세입니다. 뚜루루. 투부정사지요. 뭐하는 걸 제외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익히면 되겠네요. 자, 리드미컬하게 정리해 볼까요? 전세입니다.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전세입니다. 마시는 걸 제외하고. 그렇죠. save, except, but 뒤에 true가 와서 뭐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였습니다.